마시시시시야. 2022년 1월 1일 탱자의 어머니 현건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심으로 탱자가 늘 일상처럼 여기던 어머니의 집밥 이야기가 이제는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.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어머님과 이별을 하게 된 것이 정말 서운하지만 반대로 어머니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머니의 마지막 집밥 이야기 만들어 올립니다.